집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구름 위에 떠 보여요. 집들 구름 위에 떠서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. 제가 그냥 요즘에 이제 항상 전화를 받으면서 느끼는 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마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. 제 견해에는. 근데 안녕하세요.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요즘 네.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. 그쵸. 저는 원래 그런데 관심이 없었는데. 그 문재인 정권 오고 나서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아서 저도 이제 아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요즘 이 부동산 시세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. 전망이 어떻게 될지. 네. 이거는 뭐 공수도 공수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견해를 그냥 말씀드린다 생각을 해도 되겠죠? 일단은 부동산의 전망 5강의 공수 받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초록기와 흰기가 나왔는데 공수 좀 더 받아볼게요. 자, 일단은 저희 조삼청에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부동산 정말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 집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구름 위에 떠 보여요. 집들이 구름 위에 떠서 이렇게 둥둥둥 떠다녀요. 그렇다는 말은 뭐겠어요? 구름 위에 떠 있다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거품이나 뭔가 꺼질 기운이 다가온다라는 말이겠죠. 그 둥둥둥 떠다니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동수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. 부동산 관련해서. 그러니까 뭐 이사를 하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고 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겠죠.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이 거품들이 일단 껴있다 거품이 꺼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 뒤에 또 뭔가 안정세를 달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. 이건 저희 조상전의 공수고 제가 그냥 요즘에 이제 항상 전화를 받으면서 느끼는 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마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. 제 견해에는. 근데 어디는 떨어질 거예요. 어디는 떨어지지 않을 거고. 그럼 우리가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. 우리나라가 뭐 출산율이 뭐 0.88이다 7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지금 한 0.7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은 있는 상태에서 그럼 살 사람이 없어지는데 그럼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냐. 그 말도 맞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전망을 점치는 분들을 보면은 아니다.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신화다. 땅 덩어리가 좁아서 오를 곳은 계속 오른다. 그 말도 맞아요. 자,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. 지방 부동산은 하락을 할 겁니다. 지방 중에서도 뭐 부산이나 대구나 그런 도시에서도 중심지 있죠. 부산으로 치면 해운대, 아니면 대구로 치면 수성구, 뭐 아니면 세종, 뭐 그런 곳은 계속 오를 거예요.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계속 사람들은 더 뭉쳐요. 중심지로 인해가지고. 그러니까 지방 땅값은 계속 떨어지겠죠. 부동산 가격은. 근데 중심지는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. 역차별 형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. 제가 느끼는 운기로는.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려면은 중심지는 사야 돼요. 뭐 수도권이나 부산이더라도 이제 뭐 해운대 쪽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쪽. 그런 데는 투자 겸 이렇게 사는 건 좋아요. 근데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실 때는 그렇게 거품이 낀 곳은 피해야 돼요. 차라리 땅값이 싼 곳이거나 아니면은 오를 곳을 전망해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사야지 어중간한 곳을 사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. 대출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야 되고 집값은 안 오르고 그러면은 뭐 파산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집값 지금은 집을 사기에 일단은 용이한 때는 아니에요. 살 거면 확실한 데다가 영끌이라고 하죠. 지금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30대 인구들이 채무 비율이 뭐 제일 많대요. 연령대 중에. 그러니까
돈을 끌어가지고 지금 다 30대인데 집을 산 형국이에요. 그러니까 집을 살 때는 근데 확실한 투자처가 될 곳은 사는데 지금은 집을 살 타이밍은 아니긴 해요. 그게 아니라면. 특히나 지방 부동산은.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수도권 중심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더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. 그리고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도요.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요즘에 뭐 갭투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전세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살기도 굉장히 불안정해요. 그게 뭐 등본 떼보고 이것저것 준비해보면 되지 않겠냐 하는 분들이 많지만 검색 한번 해보세요. 그걸 내가 잘 알아봐도 이 집주인이 집을 몇 채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지금 뭐 부동산 관련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안 좋은 사례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집 사기도 불안하고 전세 살기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. 차라리 그냥 없더라도 월세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건 제 견해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만. 그러면 네. 내년에 네. 집값이 오를까요? 내년에요? 네. 서울은 더 오를 거예요. 서울은 더 오를 거고 지방은 떨어질 거예요. 수요가 없는 곳은.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지방만. 수도권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하겠죠.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다음 부동산 이제 보면 내년에 세법은 제가 그때 부동산법은 더 강화가 될 거라 예견이 되거든요. 근데 법이 강화되면 강화됐어. 제 생각엔 반발 심리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를 거예요. 수도권. 근데 지방은 확실히 떨어지겠죠. 이게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아무튼 자기 가게에 맞는 사정에 맞게끔 이렇게 부동산을 잘 했으면 좋겠고 좀 이제 정권에 제가 바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. 투기를 잡는 거는 좋아요. 투기를 잡는 건 좋은데 부동산 관련 법을 저도 이제 관심 있어서 보다 보니까 너무 단면만 봐요. 측면적인 것만 봐요.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.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에요. 제가 보기엔 이 나라 이 정권에서 보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적폐고 나쁜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근데 돈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다만 이제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건 맞죠. 근데 뭔가 지금의 정권들에 대한 그런 법들을 보면은 이게 색안경이 껴져 있는 것 같아요. 똑같은 국민이잖아요. 그러면 돈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도 수긍할 수 있게끔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법안을 마련해야 되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도 형평성에 맞게끔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이 나라가 밸런스를 갖춰가는 건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 싶어요. 이게 내년이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더 양극화될 확률이 커요. 그러니까 분쟁이 심해진다 그 말이겠죠? 그러니까 이제 내후년에 이제 실제로 대권이잖아요. 아마 그거 때문이더라도 내년에 좀 극심한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